자, 15번. 곱다거나 추하다는 분별 없는데. 이젠 좀 알겠지? 곱다거나 추하다는 분별, 이게 뭐야? 탁 튀어나와야 돼. 이게 뭐야? 양다. 양변. 응? 이견. 양처. 이제 시시미 보면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곱다거나 추하다는 분별 없는데, 그럼 시비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비에 분별이 없는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 무슨 마음? 평등한 마음. 누구의 마음? 그렇게 척척척척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야 법문할 때 걸림이 없는 것이지. 응? 그런 이치를 통해가지고 쫙 뽑아서, 그걸 가지고 그 원리를 사용하면은 시비 분별이 다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낙나각 선사한테 어떤 뭐야, 요즘 말하면 장차관급 되는 그런 급수에 천재들이 신신명의 줄을 달아주세요 그랬더니 지도문안이요 위험간택이라.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걸 큰 글씨로 쓰고 나머지 신신명을 전부 작은 글씨로 썼다는 거 아니야. 그 메시지가 뭐냐? 요 개성 하나 알면 신신명 끝납니다. 이거에 보면 그 신신명 쉬워려. 부처님 삶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다. 지도 문안이야. 지도, 지극한도,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해야 하래? 유혐간택이야. 간택, 선택, 시비, 분별하는 이런 것만 혐오하라는 거야. 꺼려하라는 거야. 내 마음에 시비 분별이 나오면 그거 내버리라는 거야,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단막증에 증오심, 살아가는 마음, 이 집착하는 마음만 단막, 오로지 쓰지 않을 것만 같으면은 그 자리에 통연, 마음이 탁 튀어가지고 명백하리라. 부처님 세상이 탁 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시비심 버려라. 분별심 버려라. 그럼 거기 부처님 마음이 있어. 자, 이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해성 스님 어려워 쉬워? 해견 스님 쉽지?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근데 왜 불교가 어렵다 그래? 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이야기야 보면. 요게 딱 줄가리가 잡아지면 신신명 모르게 되게 쉬워진다니까. 여기 봐. 일공동량이요. 자, 일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지? 누구 뭐? 동량이야, 양. 에? 양은 두 개지, 두 개. 두 개는 뭐야? 양단, 양면, 양처. 이래저래 시비 분별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저런 시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 없어? 없지.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그 이변, 묘유로 드러나는 그 이변, 양처, 양단, 이것은 공이지. 응?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일공은 양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것이 일공동량이야. 양이라고 하는 건 이견 이조. 응? 뭐야, 그 양처, 양단, 양변이란 말이야, 보면은. 시비 분별해 보면. 그래서 일공이라고 하는 그 둘을 알게 되면 동량이야. 거기서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나타난 모습들은 다 헛개비 같은 모습이야. 그런 둘을 알게 되면 그런 경계에 일체 짐작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경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럼 일공동량이야. 공이라는 자리에서, 그 공이라는 입장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같다 다르다? 같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똑같은 모습,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응? 그런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한번 빠르게 해서.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푸른 것도 아니요, 파란 것도 아니요, 노란 것도 아니다. 노란 것도 아니면서 노란 것이요, 푸른 것이요, 파란 것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 자, 늘 변하지 않는 건 뭐야? 부처님 마음. 아, 부처님 마음이야. 응? 늘 변하는 건 뭐야? 인연 따라 늘 변하는 건 뭐야? 아, 늘 부처님 마음에서 늘 인연 따라 변하는 게 뭐야? 부처님 마음이 인연에 맞춰가지고 척척 온갖 모습을 드러내고 아는 걸 뭐라 그래? 부처님 마음 따라가는 거 있잖아. 부처님 마음 속에 뭐가 있고 뭐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럴 때. 그렇지, 부처님 지혜지.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그 마음 자리 기준해가지고 온갖 차별이 벌어지는 건 부처님 지혜야. 근데 인연법이야, 그게 인연법. 근데 중생들 그 인연법에 집착을 해. 집착을 하면 망념이 되는 거야. 근데 인연법 자체가 어떤 실체가 없는 줄 알고 그 인연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게 부처님 지혜야. 그러니까 인연법에 집착하면은 병계 소집성, 좀 어려운 말로 유식으로, 어? 모든 거에 다 집착을 하게 한다. 인연법이 공성인 줄 알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하겠어, 안 하겠어? 집착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 그래서 원성실성이다. 뭐 어떤 인연법에도 일체 집착이 없어. 성, 거기에 이루어져. 뭐가 이루어지냐? 실성. 부처님의 참다운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보면. 응?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인해 주어져가지고 일어난 모든 모습은 부처님 뭐로 봐? 헛개비로 봐. 원경으로 봐. 그래서 온이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경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게 고인 줄 알잖아, 보면. 응?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과 조금 더 다를 게 없는 줄 알잖아, 보면. 이 허공을 부처님 마음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여기에 집이 세워지고 탑이 세워지고 온갖 것이 세워져도 이 온갖 것 모든 것의 실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아, 근데 이 모든 것에 허공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실체가 없는 헛개비는 그건 헛개비로 사라지고 허공은 남는 거야, 보면. 네? 그러면 이 모든 삼라만상과 허공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일공동량이다 이거야, 보면은 양의 차별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제한만상이야. 이 허공 속에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게 제한만상이야. 음? 제 가지런히 가지런히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한 만상이야. 삼라만상을 다 품고 있다는 거야, 보면은.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야, 보면은. 음?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자리 똑같은 모습, 공성. 거기에서 이 공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쌓게, 온갖 것, 이게 삼라만상이라고 하네. 삼라만상 온갖 것을 다 쌓게. 응? 그럼 이 허공이 모든 걸 이렇게 다 품고 있으면서, 아, 이건 절이니까 이쁘네. 어리스다 뜨고주고. 아, 이건 세멘트로 억지 쌓아가지고 101층, 응? 아, 엠파이어 그 빌딩을 만들었어. 어? 이건 싫은 거야. 인간들이 이게 억지로 욕심나가지고 만들었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허공이 내 안 내? 안 내지, 보면. 응? 그러니까 이 허공은, 이 부처님 마음은 곱담, 입다 이런 시비 분별하겠어, 안 하겠어? 이쁘다, 어? 추하다, 이런 거 안 하지. 그래서 불견 정취야. 부처님 마음 자리, 그 허공 그 자리에서 불견 정취야. 곱다거나 추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없어. 분별이 없다, 이 소리지. 곱다거나 추하다는 이런 집착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곱다거나 추하다는 분별이 없어. 어? 분별이 없는데, 야, 엠파이어 빌딩 너 저쪽으로 가. 난 저리 좋아. 어? 이런 마음, 편파적인 마음을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겠지? 그래서 영유편당이야. 영은 여기서 어찌야? 의문사야. 어찌? 편당이야. 치우치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 당은 무리당자야, 무리당자. 편은 치우치는 거야. 편당이라고 하는 건 무리를 지어서 이게 오라 기득권 내세워 그런 거야. 자기 욕심 내세워 그런 거야, 보면.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분류할 때 사상을 어떻게 보느냐? 아상은 자기 모습에 집착하는 거야. 인상은 내 모습을 집착을 해가지고 너 해가지고 띄어내서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게 인상이야. 근데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와 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물이야, 물이. 어떤 그 물이를 만들어 보면. 그래서 그 물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야. 편,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인 우리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야, 보면. 그게 용이 편당이래요. 어찌하여 편당이라고 하는 건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만이 오라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거를 치우치는 마음이 있을까. 응?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세상과 절연되고 단절되고 사는 게 아니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 이런 자리에서 선한 흐름, 맑은 물을 조금씩 세상으로 흘려가지고 세상을 맑히는 거야. 그게 기실론에서는 정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 내 마음이 청정해서 그 마음이 세상에 흘러나갈 때 맑은 세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전이 되게 재밌는 거야. 이게 구닥다리가 아니야. 응? 여러분들의 치문이 구닥다리요. 기실론이 구닥. 천만의 말씀. 고전이야, 고전. 천년, 이천이 지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니까. 이 신신명 같은 거. 1300년, 400년, 이게 정말 명문장이요. 이거 하나만 알면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 맑은 기운이 흘러나와서 그러거든. 근데 그 기운은 다른 거 아니야?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나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단순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잘 믿지를 않는 거지. 하도 어렵게들 살아왔어. 힘들게들 살아와서. 어? 어렵고 힘든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한 생각 바꾸면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요. 이 말을 잘 못 믿어. 전부 거짓들이 되어 있는 거야. 어? 법방에서 말하는 장자, 궁자에서 궁합. 응? 찌들고 찌들고 찌들어서 부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모르고 도망가잖아. 보고도 보나. 요즘 사람들이 그래.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일공동량 공성이란 자리, 한결같이 공성이란 자리에선 일공에선 동량 양 인연따라 나타난 온갖 모습, 그 실체가 공인 줄을 알기에 동량이야. 다 똑같은 모습이더란 말이야. 공성이란 그 자리에서는 재 빠짐없이 가지런히 함만상이야. 삼라만상을 함 함유하고 있단 말이야. 품고 있단 말이야. 함은 먹음을 함자야. 품고 있는 거야, 보면. 응? 뭔가에 다 쌓고 있는데, 불견 정수. 그 자리에서 곱다, 정, 초초하다. 정수. 곱다거나 초하다는 불견. 그런 분별을 내서 보는 일이 없다는 거야, 불견이야, 보면. 곱다나 초하다는 분별이 없다는 거야, 보면. 응? 이런 마음자리에서 역 어찌하여 유편당이야. 이것만 오라라고 하는 파당을 지어서 편당을 지어서 지 기득권을 내세워서 주장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야. 늘 공심을 쓰고 모든 걸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온갖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법이라 그래. 내 몸과 마음도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어떠한 모습과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어떤 모습과 몸 또한 고정관념, 내 생각, 내 마음, 나 이루어져 있을 뿐, 알고 보면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몸과 마음에 집착하여, 온 계곡을 모르고 몸과 마음에 집착하여 그 결과로 드러난 갖가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생의 살림살이입니다. 이게 일체고예요. 일체고예. 온갖 재앙, 애군이란 말이야. 중생의 집착과 나 잘났다고 앞세우는 모든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난 텅 빈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온갖 법을 마주하여도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주어진 인연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학인이면 학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학인의 삶을 이어간다는 거야. 내가 속가에서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내가 속가에서 판사 검사였는데, 내가 속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 다 버린다는 거야. 학인으로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오로지 열심히 배울 뿐 다른 생각 안 낸다는 거야. 경전을 배우는 이 자리에 나 저기 선방 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망상 피우지 않는다는 거야. 학인이 학인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침을 지켜나갈 때 그게 참선하는 거야. 그게 화두야. 참선 화두 이야기를 하니까 멀리 가가지고 별을 따다가 나 혼자 즐겨가지고 폼 잡는 그런 게 아니야.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할 일이야. 그런 마음이 쭉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쭉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게 참선이라니까. 이게 내 소리가 아니에요. 보면 이게 육조 스님 소리야. 모든 선사들의 이야기야 보면. 근데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너는 선하는 사람, 나는 교하는 사람, 이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야. 왜? 공부 시작할 때 공부길을 잘못 잡고 잘못된 생각이 고착화돼가지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면. 화두라고 하는 건 당장 내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게 화두야. 거기에 전념해가지고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게 그게 선이야.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망령을 안 내는 거잖아. 주어진 일에 최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이며 부처님 마음이야. 수행자의 삶이다. 이 세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마음, 지금 이런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은 거울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밝은 거울 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밝은 거울이 텅 빈 충만이지. 하지만 투명한 빛이 있어 온갖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없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삼다만상을 남김없이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밝은 거울처럼 중생의 십이분별심이 사라진 마음은 한결같이 텅 빈 충만이니 여기에서 지혜 빛이 들어라. 지혜 광명이야. 온갖 인연을 빠짐없이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드러난 온갖 인연을 알고 품고 있으므로 그 인연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 봐. 거울 속에 바깥에 무슨 모습이 들어가가지고 하나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텅 빈 거울, 밝은 거울이 부처님 마음의 비유가 돼. 혹은 부처님 마음의 말에 같은 비유를 하지. 하나가 둘로 되고 둘이 넷이 되며 온갖 모습으로 버려지지만 이게 삼라만상이야. 그 시작을 보면 결국 하나의 공성이란 자리에서 다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일공동량이지. 밝은 모습 속에 온갖 모습이 드러나듯 중생의 집착이 사라진 부처님의 큰 마음은 가지런히 제 삼라만상 온갖 것을 다 쌓고 있으므로 한만상이야. 제한만상. 복덩어라 좋아하는 생각으로 대상경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불견종치다. 집착하여 분별한 마음 자체가 없는데 여기서 어찌 영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 편다. 편먹는 거야. 편. 편다. 치우치는 마음이 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